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원패스 서비스에 가입된 아이디명을 찾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원패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했던 아이디명을 찾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원패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버튼 밑에 있는 아이디 찾기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본인 인증이 완료된 후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 선택합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 문자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내국인, 외국인 항목과 성별 항목 선택해 줍니다. 왼쪽 이미지의 숫자를 보이는 대로 오른쪽 칸에 입력합니다. 필수 약관 항목에 모두 체크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문자로 인증 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 문자에서 인증번호 6자리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클릭합니다. 찾아진 아이디가 웹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가입한 날짜와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은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찾은 아이디명 입력합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디지털 원패스 앱에 인증 요청되었습니다. 디지털 원패스 앱에서 인증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알림 메시지로 인증 요청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인증 요청을 했는데 디지털 원패스에 알림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면 디지털 원패스 앱을 직접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메시지 클릭합니다. 디지털 원패스 앱이 실행됩니다. 서비스명과 요청 내용 확인해서 내가 로그인하는 것이 맞으면 확인 클릭합니다. 지문 센서에 지문 스캔합니다. 요청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승인이 완료되어지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변경됩니다. 만약 페이지가 변경되지 않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디지털 원패스 사이트에 로그인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원패스에 가입된 아이디를 찾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